야마 DM3 스탠다드 모델이죠. 자, 지금 보여드릴 것은 모니터별로 원하는 소스를 내보내는 방식입니다. 셀렉트, 그 다음에 요두 가지 방식인데, 요게 이렇게 믹서가 있고, 또는 색깔 잘안 보이는데 요걸 요 방식도 있는데, 요걸 눌러서 들어가면 저는 지금 현재 1번 모니터, 뭐 2번 모니터, 3번 모니터 틀리게 나가고 있는데, 요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절을 해서 쓰시면 됩니다. 간단하죠? 자, 모니터로 내보내는 방식이었습니다.